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오염수 투기 공범이자 국민 포기 정권입니다. 일본 정부가 내일부터 핵 오염수의 해양 투기를 강행합니다. 12년 동안 축적된 방사능 오염수 약 134만 톤이 30년 이상 바다에 뿌려집니다.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일본 어민, 중국과 태평양 국가들은 물론이고 무엇보다 우리 국민의 60% 이상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오염수 투기의 든든한 지원군을 자처하며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과학을 부정하는 괴담, 조폭보다 나쁜 가짜뉴스라고 매도합니다. 심지어 대통령실은 오염수 투기 홍보 영상을 주도적으로 제작하고 경찰은 일본 대사관에 해양 투기 철회 촉구 결의문을 전달하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막았습니다. 정부 여당 인사들이 횟집 드나들고 수산시장 찾아간다고 국민의 불안이 사라집니까? 윤석열 정부의 후한 무치에 기가 찰 노릇입니다. 더욱이 정부 여당은 일본의 방류 발표 후 단호한 반대 입장이 아니라 대한민국 누구도 원치 않는 일이지만 예견되었던 일이라거나 방류를 찬성하거나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수호해야 할 정부 여당이 할 말입니까? 정부도 찬성하지 않았다면 왜 그동안 말 한마디 안 했습니까? 일본 정부에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대체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맞습니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오염수 투기 공범이자 국민 포기 정권입니다. 국민 안전을 지킬 의무를 방기한 정부 여당은 더 이상 국정을 책임질 자격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무책임한 정부 여당에 맞서 국민의 안전과 어민의 생존권, 우리 바다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초래하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에 동조하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일본 정부를 배려해 오염수 방류 시기를 조정했다는 말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조롱입니다. 한국 정부에 대한 배려로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시기를 조정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에 불쾌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를 방조해준 한국 정부에 대한 조롱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냐는 국민 비판에도 핵오염수 방류에 동조하고 지지해준 윤석열 정부가 일본 정부에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하지만 한국 정부가 시혜라도 베푸는 듯 방류 시기를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로 미뤘다니 기가 막힙니다. 오염수 방류를 강행해 주변국의 안전과 생존에 대한 불안과 우려를 남긴 민폐 국가가 배려 운운하는 것이 가당키나 합니까? 이런 불명예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후쿠시마 오염수 홍보 대사를 자처한 결과임을 분명히 합니다. 정부 여당은 홍보 대사로서의 노고를 배려로 치하받았으니 다시 일본에 감사 표시라도 할 것입니까? 이게 나라냐? 무정부 상태를 외치던 국민은 이제 무정부 상태가 낫겠다라며 한탄하고 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제3자 변제로 민족의 자존심을 팔아먹은 것도 모자라 일본의 국익을 위해 국민의 건강 주권마저도 스스로 포기한 정부 여당입니다. 대체 다음에는 또 무엇을 일본에 내줄 작정입니까? 끝내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핵오염수 방류에 동조한 일본 발악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에 다다랐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